자, 천재 영어 1이고요. 이창봉 씨입니다. 우선 유용한 표현 한번 같이 볼게요. Be in helpful. Be helpful in 이라고 해서 뭐뭐 하는 데 도움이 되다 라는 뜻입니다. 특히 여기 in이 전치사라서 그 뒤에 동명사 온다는 거 요거 좀 조심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start off는 출발하다 또는 착수하다, 시작하다보다 약간 착수하다 느낌이 좀더 좋아요. 예. 왜냐면 이게 떨어지다거든. 땅바닥에서 이렇게 점프 같은 느낌이라서 예, 착수하다가 좋습니다. 그래서 to start off에서 여기 빈칸에 들어갈 단어 같은 문제로 많이 나오겠죠? 그다음에 keep in mind는 글쎄 유지해라, 어디에? 마음에. 그러니까 명심해라 이런 뜻이 되겠죠, 그죠? 예, 이건 뭐 크게 문제되진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structural form 같이 볼게요. 우선 처음에 나와 있는 게 바로 현재 완료라고 하는 시제입니다. 뭐 현재 완료 우리 반에서 모르는 없겠죠. 현재 완료 시제는 과거에 했던 행동이 현재에 영향을 주는 걸 보고 말하고, 형태는 have 플러스 pp고요. 해석은 just, already, yet 나오면은 했다라는 그냥 이게 결과. 아, 왜 이래? 완료. 그 다음에 ever, never, once, before, 뭐 여기다가 이제 뭐 just now인가 뭐 이렇게 넣을 수도 있어요. 예, 이렇게 쓰면은 이게 한적 있다, 이게 경험이고요. 그 다음에 since, for, how long 이렇게 나오면 이게 해왔다라고 해서 이게 계속을 나타내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경우에는 해버렸다라고 해서 이게 결과. 이렇게 보는 건데, 중학교 때는 이거 같은 용법을 고르시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 여기 보면은 그거죠. 그 과거 쓰고 싶니? 현재 완료 쓸래?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받아오고 있다, 많은 질문들을 이라고 돼서 we have received랑 received랑 이거 구별하자 라고 하는 건지요. 그러면은 받아오고 있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근데 아마 이렇게는 시험 안 나올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찾을 수 없거든. 예를 들면 여기에는 뭐 since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이 나와주면 정확히 얘를 이거 쓸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문장만 가지고는 요걸 써도 되고 요걸 써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문제가 나오진 않아요. 자, 다음 페이지 가죠. 자, 2번은 바로 주격 관계 대명사예요. 뭐 쉬운 느낌인데, 주격 관계 대명사는 명사가 있고 그 다음에 주격 관계 대명사가 있고, 딱 보자마자 WH가 있는데 또는 대시 있는데 그 앞에 명사가 있다. 그럼 당연히 형용사절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형용사절인데 동사가 나왔네. 뭐가 없어? 주어가 없어. 그러면 당연히 주격 관계 대명사다. 해석은 하는 인거 알고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주격 관계 대명사 같은 경우에는 시험 문제는 뭐가 나오냐면 여기에 밑줄이 쳐서 나오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want에다가 s 붙이는 이유가 바로 anyone. 이게 주어인데 이게 단수니까 같이 원츠로 보신다는 거. 하나 더 봐야 된다는 거 바로 뭐냐면, 요거 이렇게 두 번째 동사 앞까지 쳤으면 여긴 should가 있어서 그렇지만, 여기 동사가 만약에 있다고 치면 여기도 얘랑 수일치 해 주셔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죠? 불완전한 문장이 따라온다라는 건 너무 뻔하죠. 왜냐면 주어가 없어야 되니까요, 그죠? 주격관계대명사는 주어가 없으니까 불완전한 문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Who 이렇게 나왔는데 앞에 있는 teacher를 꾸며준다라고 하는 거, used to teach. 가르치곤 했던 이 됩니다. 동사죠. 그다음에 목적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주어가 없기 때문에 주격관계대명사다, 한은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 문제 나온 걸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지. since 보니까 아 이래로 보자마자 have 플러스 pp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자, 얘는 이제 쉼표 후라서 좀 다른 내용이긴 한데, 쉼표 후는 and he, 쉼표 위치는 and is로 해석이 되죠. 이신지 훈지는 어떻게 알아? 앞에 있는 명사 보고 알아요. 틀렸어요.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면 해석을 해보셔야 됩니다. 영어에 그 배우는 사람에게 I'd like to, want죠? 추천하고 싶어요. 책을 로월드 달애 책을 추천하고 싶어요. 그것은 가장 유명한 아이들의 라이터스, 저기 누구냐? 작가 중에 한 명이다. 근데 작가니까 후를 써야 돼요. 이거 위치 쓰면은 북을 꾸며줄 수 있어요. 그래서 children's 스토리로 딱 끝나면 이거는 위치, 그리고 그것은으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풀수 있다는 거죠. 뭐 뒤쪽에는 문제 몇개 있는데 뭐 쉬운 문제니까요. 자, 그럼 본문 같이 들어갈게요. 자, 본문 첫 번째는 DJ. DJ는 지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라디오 프로그램이고,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제 어떤 내용의 말이 나오는지가 중요하겠죠, 그죠? 자, 라디오에서 DJ, 얘를 호스트라 그래요. 네,
주인이라고 하죠. 이거 내용 문제 물어볼 때는 호스트라고 말할 겁니다. DJ라고 안 쓰고. 자, good morning listeners. Welcome to Let's Open Up. 자, 열어보자라고 하는 라디오 쇼일 거예요. 라디오 쇼인가? 아무튼 이거 쇼입니다. 그죠? 네. This is Chris Lee. 자, 얘가 호스트예요. 크리스 리가. 왜냐면 두 사람이 나와서 이 중에 다른 한 사람을 고르시오라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서 꼭 조심할게요. Every Monday, every 다음에는 단수 오는 거 알고 있죠? 그대 Monday. 매일 아침에 우리는 invite 초대한다, 스페셜 전문가를 우리의 스튜디오에. 자, 문장 뒤에 나온 to 부정사는 뭐뭐 하기 위해. 뭐 하기 위해? Answer the question. 퀘스천을 물어보기 위해. Answer to the question 아닌가 알죠? 그죠? 예, answer the question은 질문에 답하다라고는 하지만 to를 쓰지 않는다는 거 조심하시고. Then 나왔어요. 앞에 명사 있으니까 당연히 형용사절인데 뒤에 봤더니 주어랑 동사밖에 없네요. 당연히 목적격 관계대명사라는 거 아셔야 된다. 우리 아까 문법에서 배운 건 주격 관계대명사인데 이건 목적격 관계대명사. 이거 전사 플러스 명사니까 목적어 없는 거라는 거 알고 있겠죠?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생략 가능하다라는 거. 자, 그리고 여기 보면 have PP, 우리 현재 완료 시제를 봐야 되는데, 요거 아마 보시면 되겠는데, 이거는 아마 문제로 낼순 없어요. 아까 말했듯이, since for how long just already 없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문제로 낼수 없을 겁니다. 자, 오늘날의 스페셜 게스트는 바로 미스터 그레고리 시몬 씨인데, 자, 쉼표 후 나왔죠? 자, 이거는 관계대명사 계속적용법으로 그리고 그는으로 해석하는 게 맞겠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게 주격 관계대명사니까 해제는 뭐에 맞춘다? 그리고 그는. 당연히 단수겠죠? has been teaching. 자, 중요한 시제 나왔네요. have 플러스 pp 나왔으면은 현재 완료. 그 다음에 be 플러스 ing 진행 시제. 이렇게 보셔야 된다. 아, 현재 완료 진행이구나. 그럼 현재 완료 진행은 어떤 시제냐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그죠? 현재 완료 진행 시제는 현재 완료는 과거 했던 행동이 현재까지 영향만 미치는 거라면 현재 완료 진행은 have been ing로서 현재까지도 하고 있는 일, 과거에서 현재도 하고 있는 일을 보고 말하죠. 영향 미치는 게 아니고 현재도 지금 하고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해석은 해오고 있다로 해석하는 게 가장 좋을 겁니다. 그래서 가르쳐 오고 있어요. 과거부터 지금도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영어를 in Korea에서 for more than 5 years. 자, since for how long 중에 for를 봤어요. 그러니까 have plus pp 쓸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5년 동안 가르치고 있다. 자, Mr. Simon, thank you for coming on our show라고 되어 있습니다. Thank는 뭐 이유 원인에 for라 그래서 for를 꼭 가져오고 전치사 다음에는 ing 나오는 것도 역시 알수 있겠죠. 자, 그래서 Mr. Simon은 it's great to be here라고 해서 to 부정사가 나오는데 당연히 가주어 진주어겠죠, 그죠? 여기 나와서 영광이다라고 하는 거. 괜찮죠, 그죠? 자, 여기까지가 한문단인데 역시 나올 만한 거는 글쎄요. 뭐 문법 조금 있고요. 그다음에 내용. 지금도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 과거에 가르친 게 아니고 뭐요 정도고 매주 월요일 날 한다는 거고. 이렇게 나오면 너무 쉬운 거라서. 네. 뭐요 정도 보면 될것 같아요. 다음 장. 자, DJ, so how do you like teaching in Korea? 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표현이야. How do you like? 이거 어떻게 좋아하니라고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는 어떤가요? 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How do you like? 게다가 like 뒤에는 항상 동명사가 온다는 거, 요거까지. How do you like ing라고 해서 외우는 학원도 있는데 그건 좀 별론 것 같고. 그래서 가르치는 거좀 어때요? 라고 하면 I love my students. 학생 좋아요. 그들은 hardworking하고 full of energy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full은 가득 찬인데 같은 단어로 filled라는 단어가 있어요. 가득 채워진. full은 of를 쓰고 filled는 with를 씁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가지 헷갈리지 않도록 합시다. with, of 자리에 with 안 된다 됐죠? That's good to hear. 자, 이거 good, 형용사는 형용사는 감정 형용사죠. 감정 형용사 뒤에는 to 부정사 당연히 뭐뭐 해서라고 해석하는 거. 그래서 들어서 기뻐요. 자, 또 우리 아까 봤던 현재 완료 시제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우리는 받아왔다. 뭘 a lot of question을 from the our 리스너로부터요, 그죠? 예. About 뭐에 대해서 how to는 방법이라고 해석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죠? 예. 영어를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받아왔어요라는 겁니다. 하지만 시험 문제 내긴 좀 어렵다는 거. Let 자체가 사역동사라서 그 뒤에 start는 동사 운용 오는 거. 이것도 볼수 있겠죠, 그죠? Start with the first question. 첫 번째 질문으로부터 시작해 볼게요. Let me 어쩌고 나오면 뭐뭐 해줄게요. Let me introduce myself. 자기 소개를 해줄게요. Let me start 시작해 줄게요라는 겁니다. 됐죠? 사실 여기까지가 한 문단이고요. 나올 확률은 상당히 적어요. 게다가 let이 사역동사라서 동사 아까 봤구나. 예. 그리고 이제 퀘스천을 실제로 보면 여기부터 문제가 나온다고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Hi, I want to make English well. I want to speak English well. 그죠? 나는 영어를 잘 말하고 싶어요. 하지만 my pronunciation 발음 조심하시고 발음이란 뜻이죠. It's not good. 발음이 안 좋아.
그다음에 에브리타임이라고 있는데 에브리타임 자체가 바로 접속사입니다. 부사절 접속사죠. 이걸 모든 시간이라고 해석하시면 안 되고 이거는 때마다라는 해석 꼭 넣으셔야 된다는 건 게다가 try to 나왔네요. 노력하다는 거 알죠? to가 노력으로 해석이 되니까요. 그죠? 노력해. say 무언가를 영어로 말하려고 노력할 때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I get very nervous. 자, nervous 정도는 빈칸으로 나올 수 있어요. 긴장한다, 뭐에 대해서, pronunciation, 발음에 대해서. And I can't get, 그죠? 자, get 다음에 out 하면은 꺼내다로 보셔도 괜찮죠, 그죠? 말을 하다, 단어를 꺼낼 수가 없어요, 쉽게는, 그죠? How can I improve? 난 어떻게 향상시키나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죠? 이게 질문이야. 누구에 의해서? 수진이에 의해서 한 질문이 되겠죠, 그죠? Now, What do you think Susan should do?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간접 의문문 중에 일종인데 Do you think, do you guess, do you believe? 요렇게 Do you think, do you guess, do you believe, do you mean, do you suppose? 뭐 사유동사라고 하는데 여기까지는 모르셔도 되고요. 요런 거는 바로 WH 바로 뒤에 써서 뭐뭐 하기에 라고 해석을 한다. 너가 생각하기에 what should 수진 do 그죠? 수진은 무엇을 해야 하니? 라고 하는 이건 어디서 배웠냐면 명사절의 삽입 부분에서 배웠어요. 이렇게 do you think, do you guess, do you believe는 what 뒤에 온다는 게 중요해. 그럼 이게 위치가 중요해. 그럼 뭐로 나올까? 당연히 어순배열로 나오겠죠. 요거 do you think, do you guess, do you believe는 WH 뒤쪽으로 나온다는 어순배열 문제 조심하도록 합시다. 다음 가죠. 자, 미스터 시몬이 다음 말을 하고 있죠. Well, I would suggest. 자, suggest가 나왔어요. suggest 나오면은 우리 주요 명제 동사 중에서 바로 제안 동사, 제안이라고 합니다. 자, 주요 명제 동사 왜 외웠다고? 뒤에 should가 있었다가 사라지게 된다고. should 해야 한다가 있었다가 사라지게 돼. should는 조동사라서 그래. read는 동사 원형을 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는 read 자리에 reads가 나와요. 당연히 안 돼요. 3인칭 단수라서 reads 쓰면 되지 않아요? 안 돼요. should가 생략됐기 때문에 꼭 동사 원형을 써야 됩니다. should는 게다가 해석할 땐 꼭 넣어줘야 돼. 나는 제안한다. 그녀는 읽어야 한다고. aloud 크게 읽어야 한다고. every day 매일 for 이거 시간이죠, 그죠? 예, 그래서 10분에서 15분 동안 읽어야 한다고. 뭐 하기 위해서? improve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녀의 발음을. 그래서 큰 소리로 10에서 15분간 읽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런 느낌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studies have shown 역시 현재 완료 나왔는데 뒤에 그거를 어떻게 뭐 받쳐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역시 시험 문제는 안 나올 것 같아. It takes. 자, 그래서 it을 딱 보자마자 take 보고 뒤에 시간 나오는 거 보자마자 이건 비인칭 주어고 take는 걸리다로 해석이 되는 거고 뒤에 분명히 to 부정사 하는데라고 해석되는 to 부정사 있을 거고 여기까지 기본적으로 나갈 수가 있겠죠, 그죠? 강한 마우스 머스 강한 입 근육을 향상하는데 매일의 세 달의 연습이 걸린다라는 걸 보여준다라고 합니다. In order to도 역시 뭐뭐 하기 위해서죠, 그죠? 그냥 to만 쓸 수 있지만 강조하기 위해서 in order to를 쓴 거예요. Speak 말하는데, a new language 새로운 언어를 말하는데, 자 이거는 자기 생각이 아니고 연구 결과라는 것 좀 알아둘게요. 알겠죠? 이것도 내용 문제로 가끔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비인칭 주어랑 걸리다라는 느낌이기 때문에 요거 영작도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할게요. 됐죠? So, 그래서 anyone 나오고 드디어 who 관계대명사 나왔네요. 앞에 명사 있고 그 다음에 who가 있으면 관계대명사고 당연히 형용사절이고 그 다음에 once 이게 동사죠, 그죠? 동사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주어가 없다. 그럼 이건 주격 관계대명사다. 이 정도 바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anyone이 단수니까 s 붙이는 거 이것도 역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want to sound natural 이렇게 in English 영어에서 사운드를 자연스럽기를 사운드 여기서 소리내다라는 뜻이죠, 그죠? 자연스럽게 소리내는 것을 원하는 누구든지. 자, 문제는 뭐냐면 여기가 자연스럽게 라고 해석되는데 사운드가 이형식 동사라서 여기 뒤는 보어 자리고 보어는 형용사다. natural 칠판에 써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should practice. practice는 fucking 메가패스에 보시면 바로 P가 바로 practice죠. fucking 메가패스 외웠어. 뒤에 동명사가 오니까 외웠죠, 그죠? 네, 그래서 loud 큰 소리로 읽는 것을 연습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의 제안 자체는 마지막 줄에 들어와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빈칸 주고 들어갈 말 써놓는 거 역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래서 뭐 제일 중요한 여기 뭐 주요 명제 동사는 should 생략해야 된다라는 뭐 여기 문법 나왔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다음 장 가죠. 자, DJ가 또 말을 하고 있어요. That's an interesting fact라고 되어 있습니다. Interesting은 interested랑 interesting 차이 보셔야 되는데 interesting은
감정 동사라서 사람을 꾸밀 때는 ED, 사물을 꾸밀 때는 ING를 보셔야 된다. Fact는 사물이기 때문에 ING 온다는 거. 이것도 조금 보시면 되겠고요. 자, 수진, I hope you are listening. 그죠? 나는 너가 듣고 있기를 바래 라고 하는 겁니다. 대절, 생략된 뭐 이런 건데 이건 모르셔도 되고요. Practice, 연습해라 for 3 months. 아까 그 연구 결과죠? 그죠? 큰 소리로 3개월간 연구를 하면은 입에 근육이 생겨가지고 발음을 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죠? 세 달 동안 연습해라. 그리고 write us back. Write back 하면은 다시 써줘. 이런 겁니다. 그죠? 편지를 다시 써줘. 우리에게 편지를 다시 써줘. About your improvement. Okay? 그죠? 듣고 있죠? 다시 편지 써줘요.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죠? Now, let's move on. 자, let's, 뭐뭐 하자. Move on. 계속해서 이동하자. To the next question. 다음 질문으로 이동하자. Could you read it? 이거 좀 읽어줄래요? 유가 말하는 건 아까 말한 그, 저, 뭐지? 스페셜 게스트를 보고 말하죠. 그래, 시몬 씨가. Sure, this one is from the Minho. 민호한테 온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역시 질문 보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봐가지고 우리가 느끼는 바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크리스. 크리스는 아까도 봐서 알겠지만 이거는 DJ 이름이죠. 그죠? 호스트라고도 하기요. 우리 엄마는 brought me. 그죠? 아, 가져왔어요. brought가 여기서 되게 독특하게 사용식으로 쓰였다는 거. 이거 좀 조심합시다. 나에게 몇몇의 영어 클래식 노벨. 그죠? 고전 소설을 가져다 줬어요. and told. 자, told. tell 조심하셔. 그죠? 아마 고등학교 레벨 말고 중학교 레벨에서는 바로 ask, want, tell. 뭐 여기서 조금 더 하면 allow. 요 정도까지는 5형식에서 미래 동작을 목적으로 가지고 오는 동사로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그죠? 특히 ask랑 allow 같은 경우는. 그래서 목적어 다음에 to 부정사가 목적격 보호로 나와서 미래 동작 주어 목적어가 이거 하는 것을 길을 이렇게 해석하는 거였죠. 그래서 told 동사 다음에 be가 오예요. io가 아니고 나에게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안 하는 게 좋아요. 여기 to read 보시면은 이걸 io do로 보시지 말고 oc로 보셔야 됩니다. 자, tell me to read. 나에게 읽으라고 라고 해석을 하시는 것도 좋은데 내가 읽는 읽으라고 읽는 것을 요청했다 말했다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읽어 안 읽어 아직? 아니 안 읽으니까 미래 읽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to read가 오는 것도 알아보셔야 되겠죠. 그죠? 그것들이 가르치는 건 노벨스고요. to improve 계속해서 나오죠. 문장 뒤에 있는 to 부정사는 하기 위해 improve 향상시키기 위해 my reading skill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읽으라고 말했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I'm not interested in 자 우리 아까 interest 위에 전장에서 봤죠. 그죠? 사람을 꾸밀 때는 ED, 사물을 꾸밀 때는 ING, I는 사람이니까 interested in them.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게 소설책을 not at all 이렇게 보셔야 된다. 그래서 전혀 못 먹어 아니다. 전혀 관심이 없다. And they look boring. 이 day도 역시 소설책 look 몇 형식 보이다 이 형식 외견이죠. 그러니까 boring은 보어고 형용사고 ing 온거 역시 감정동사는 사람인지 사물인지 봐야 되는데 데이가 가리키는 게 사람이 아니고 사물이니까 보어링 요정도 그죠? 지루하게 보인다 라고 하는 거 와 슈라이더 나 뭐 해야 되니? 라고 돼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봐도 이거는 문법이 엄청 많이 나와 있죠 그죠? 되게 내고 싶은 문법이 가득하니까 이거 좀 알아두도록 합시다. 그랬더니 이번엔 DJ가 뭐라 그러죠? Reading is helpful in learning English. 자 읽는 것은 도움이 된다. 우리 아까 useful expression 해봤죠? 아, 이거 helpful이 뭐뭐에 도움이 된다. ing 오는 이유는 앞에 전치사. 그죠? Mr. Simon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다음 장 가죠. Mr. Simon. Oh, definitely. 자, 이 definitely는 분명이란 뜻입니다. 예, 우리 어이끝 5.0 첫 강에 보면 나오죠. 그죠? D가 한계고, fine이 한계고, D가 정한다란 뜻이니까요. 됐죠? 분명히란 뜻입니다. Reading is very important if you want to improve your English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이건 동명사 주어라고 써있는데, 그래서 이 주스는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죠? 매우 중요하다. If, 만약에 너가 원한다면 뭘 improve, 향상시키기를 너의 영어인데 이거 R 있어야 돼요. 너의 영어를 향상시키기를 원한다면 되게 중요하다. 근데 얘가 하고 싶은 말은 바로 however 뒤쪽에 있어요. 그래서 그 뒤가 빈칸으로 출제되니까 좀 조심할게요. However, reading something you don't like is not very helpful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주어가 여기가 동사면 여기가 이만큼이 주어죠. 그죠? 이 정도 아는 건 되게 쉬운데 여기 보시면 something you don't like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명주동이겠죠. 그죠? 너가 좋아하지 않는 무언가를 읽는 것. 자, 주어 자체는 읽는 것. 이게 주어예요. 당연히 reading은 읽는 것이 단수니까 is 쓰는 거. 괜찮죠? 그죠? It's not very helpful. 즉, 네가 좋아하는 걸 읽어야 된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Reading should be fun. 그쵸? 읽는 건 재밌어야 된다. 그래서 너는 first need to 자, 고려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잘 봐요.
WH가 나왔는데 앞에 동사가 있네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명사절이죠. 명사절인데 WH로 시작하는 명사절을 보고 바로 간접 운문이라고. 간접 운문은 뭐가 중요하다? 의주동 이게 중요하다. Where your interest 이게 주어고 lie 이게 동사입니다. lie 제발 거짓말하다 하지 마시고 이거는 누워있다 라는 겁니다. 그죠?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이건 누워있다고 이건 노타예요. 조심할게요. 이 단어 이 단어는 요거랑 요거랑 해서 나오니까 이 단어 쓰는 거 조심합시다. 됐죠? 좀만 더 보고 뭐 나오는지 다시 한번 볼게요. 그죠? 예를 들어 자 아까 how ever 나오고 for example도 나왔죠? 당연히 연결사 문제는 꼭 체크를 하셔야 된다. 그죠? 그러나랑 예를 들어 if you enjoy watching 자 enjoy도 마찬가지죠. fucking megapass에서 보면은 바로 mega 여기서 e가 enjoy였어요. 그죠? 당연히 ing 가져온다는 거 좋죠? watching movie 한다면 you might want 너는 원할 거야. try ing 자 try to가 노력하다였죠. try ing 당연히 시도하기를 원할지도 몰라. movie magazine은 그죠? 그다음에 you are almost you are most likely to 자 be likely to인데 이거 이렇게 경향이 있다 외우셔도 괜찮은데 likely란 단어 자체를 알아둘게요. likely란 단어가 가능성 있는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냥 이 자체가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most가 붙었으니까 가장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가장 가능성이 있어. 뭐 할? find. 그죠? find 딱 보시자마자 너는 5형식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find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현재 동작 즉 ing도 가져오고 leave, find, keep은 그죠? ing도 가져오고 또는 상태 즉 형용사도 가져온다라는 거 우리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find 보자마자 5형식을 생각을 해줘요. article 목적어 나는데 목적어 나면 주어 동사? 그렇지 명주동 우선 보시고 나면 이게 목적격 보고 가셔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바로 너는 가장 발견할 가능성이 있다. 아리클 어떤 아리클? 네가 발견한 아리클스가 흥미롭다는 걸 발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문장은 좀 중요하겠네요. 그래서 영작 조금 조심하시면 되겠고 게다가 인터레스팅 또 한번 볼게요. 감정동사는 사물을 꾸며줄 때는 ing 쓴다는 거 됐죠. 그죠? 예를 들어 무비 리뷰어스 같은 article about, 무비스타 같은, 그리고 디렉터 같은, and so on, 기타 등등과 같은 이런 느낌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 문장은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다. 이거 다시 볼게. find 5형식이라서 interesting 목적격 보완하고 감정동산 사물이랑 같이 나왔을 때 ing 쓴다는 거. 이 정도 보시면 좋겠고요. 그 뒤로 봤더니 used to가 나왔네요. 자, used to는 뭐뭐 하곤 했다 라는 뜻이죠. be used to는 뭐뭐 하는데 사용되다, be used to, ing는 뭐뭐에 익숙하다라고 해석되는 거죠. 당연히 이것만 썼으니까 하곤 했다. 당연히 요거 안 쓰도록 조심합시다. read books 나왔고, made 나왔어요. made는 선생님 이거 만들었다는지 만들어진지 어떻게 한다? 당연히 into. 전치사 보시면 안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자, 저번에도 말했지만 be 플러스 pp 수동태는 완벽한 문장이다. 즉 pp는 완벽하다. 그러면 그 뒤에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 같은 부사가 나오겠다. 즉 얘는 부사 아니 전치사 아니 pp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영화로 만들어진 책들을 읽곤 했다. 그죠? 영화화된 책을 읽곤 했다. 뭐 할 때? When I studied English, 영어를 공부할 때. 자, ing 나오고 쉼표 나왔네요. 그죠? 분석문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때 때문에 면서 넣을까요? 그렇게 하면서 보면 되겠죠? 나는 was able to follow. be able to 할 수 있다죠. 그죠? 할 수 있었다. follow the story. 스토리를 따라갈 수 있었다. 뭘 easily 훨씬 더 쉽게. Okay, let me read. 자, let 보시면 당연히 사역동사라서 목적격 보고 동사 원형 나온 거 봤었죠. 그죠? 뭐 해줄게죠. 그죠? 읽어줄게 다음 질문을. 자 이번 페이지는 좀 길었네요. 당연히 중요하죠. 아까 연결사 문제도 있고 영작도 있고 그 다음에 문법 문제 개 많고 그죠? 조심하도록 할게요. 이 페이지는 거의 나온다고 보시는 게 좋겠어요. 다음 거 가죠. 자, 퀘스천 넘버 3예요. 세 번째 퀘스천이죠. Hi Chris. Chris 안녕. I want to write to the Canadian teacher. 그죠? 나는 케네디아 선생님에게 뭐 글을 쓰고 싶어 라는 겁니다. 근데 후 나왔죠. 그죠? 당연히 앞에 명사 있으니까 주격관계대명사인 건 뒤가 동사가 있으니까 주격관계대명사 보시면 되겠죠. 게다가 used to 한번 다시 나오네요. 전 페이지에서도 나왔어요. 그죠? 하곤 했다 라는 거죠. be used to 안 쓰도록 조심합시다. 가르치곤 했던 잉글리시를 나의 학교에서 그죠? 하지만 I can't write well. 잘 쓸 수가 없어. 우리 아까 발음 얘기 나오고 리딩 얘기 나오고 쓰기 얘기 나오겠죠. 그죠? And can write long sentence, 긴 sentence를 쓸 수가 없어 라고 물어봤습니다. Also, I'm worried. 자, 감정동사 다시 나왔네요. 그죠? 감정동사는 사람이랑 쓸 때는 이리 쓴다는 거. About the grammatical errors. 그죠? 나는 문법적인 에러가 날까봐 걱정돼. I'm writing this message with the help of my sister. 그죠? 내 동생, 동생한테 도움받긴 좀 그러니까 언니의 도움으로 쓰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Writing in English, 그죠? 동명사 주어라는 거 써있죠, 그죠? 영어로 쓰는 것은 It's very, very hard. 어려워. Can you give me some advice? 좀 줄래? 이렇게 됐죠, 그죠? 그랬더니 DJ가 뭐라 그래? I think. 자, 이번엔 DJ가 또 말하죠. Writing in English. 아까도 봤던 동명사 주어니까 단수동사. 그죠? Un very challenging. 자, challenging이라는 단어도 역시 감정동사예요. 그래서 writing in English가 사물이니까 당연히 ing 오는 거 조심하시고 challenge 좀 제발 도전이라고 좀 하지 마. challenging은 역경이 있는 이란 뜻입니다. For many students에게. Any suggestion for human? human? 이러댔죠, 그죠? 그랬더니 얘가 이제 말을 해주는 건데 writing, 쓰는 것은 can be difficult, 어려울 수도 있어요. 특히 when you think, 다음에 이제 뭐 주어 동사 나왔으니까 당연히 명사절 다시 봐야 되겠죠. 너가 생각할 때 뭐라고? You have to write. 너가 긴 걸 have to, 알죠? 해야 한다라는 거 써야 한다고 생각할 때 long sentence, 긴 sentence with no grammatical error, 그죠? 아, 이거가 있지, no, 없이, 뭐 문법적인 에러 없이 긴 sentence를 써야 한다고 너가 생각할 때, 특히 그럴 때 라이팅은 어려울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뭐 보시면 알겠지만 can 다음에 be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추측의 뜻이고요. 이거는 60% 정도 되겠죠, 그죠? 아, but 진짜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아까는 however로 나왔고 이번엔 but로 나왔네요. one thing, 하나의 것인데 you need to remember. 자, 명주동 봤었죠? 여기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되어 있는 거. 그래서 너가 기억하는 게 필요한 하나의 것은 바로 뭐다? 기억해야 되는 건 letter or email. letter나 email은 doesn't have to, don't have to 뭐 할 필요가 없다죠. 아까 이거 have to는 해야 한다. 근데 don't have to는 할 필요 없다. doesn't have to 역시 마찬가지죠. belong, 길 필요가 없다는 거다. 자, 이게 이제 빈칸으로 나오겠죠.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요거니까. 또한 a few minor grammatic mistakes. 요거가 주어겠죠, 그죠? do not cause. 자, don't cause랑 do not cause는 좀 달라요. do not cause는 일으키지 않아! 라고 좀 강조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자, few랑 a few랑 좀 조심할게요. few는 조금 있는, a few는 아, few는 아예 없는, 그죠? 거의 없는이고, a few는 약간의 라는 뜻이고, few랑 little 차이도 아셔야죠. little은 셀 수 없을 때, few는 셀 수 있을 때. 여기 보면 mistakes에 s 붙어 있죠. 실수 어떻게 세요? 셀 수 있어요. s 붙어 있으면 셀 수 있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few 좀 보시면 되겠고, 일으킨다, big problem in communication, 그죠? 절대 일으키지 않아요. 문법적으로 좀 거지같이 말하면 어때?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다음 페이지 가죠. 자, to start off. 아까 우리 그 투부정사에서 본 거죠, 그죠? 아, 그 투부정사 아니고 어디서 봤지? 저 그 useful expression 해봤죠? 시작하기 위해서 라고 되는 겁니다. How about? 자, 뭐뭐 하는 게 어때? about이 전치사니까 ing, 그죠? 동명사였죠? pick up some phrase or sentence, 그죠? 어떤 구나 절을 들어주는 게 어때? 다음에 또 역시 명주동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죠. You like. 너가 좋아하는 sentence나 phrase를 한번 찝어주는 건 어때? 라는 겁니다. 그죠? 어디로부터? From the book or magazine. 책이나 잡지로부터. 또 역시 명주동 계속 나오죠? You have read. 너가 읽었던, 그리고 난 다음에 memorizing them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가 읽었던 거. 너가 읽었던 책이나 매거진으로부터 네가 좋아하는 구절이나 프레이즈를 피킹업 하는 건 어때? 그리고 나서 메모라이징. 병렬 좀 조심하셔야죠. 병렬 보시는데 ing 나온 거는 당연히 여기 피킹업이랑 같이 병렬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것들이 가르치는 거는 아까 말한 프레이즈나 센텐스를 보고 말하는 그거를 기억해 보는 건 어때? 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병렬 좀 잘 볼게요. 이거 되게 얘랑 병렬 보고 싶어가지고 메모라이즈드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그럼 틀려요. 자, then 그리고 나선 try to use 사용 하려고 노력해봐. These phrases를 when you write. 그죠? 네가 쓸 때 이 표현들을 쓰려고 노력해봐. 예를 들어가 나왔네요. On 블로그나 아니면 다른 온라인 사이트에 대해. 또한 또는 너는 try to 노력하다죠. Send text message, 문자 메시지를 하나나 두 개의 문장으로 너의 친구한테. 자, 여기까지가 문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나온 ing이기 때문에 쉼표가 없더라도 얘는 분사구문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분사구문입니다, 이거. 그래서 하면 사용하면서 너의 셀폰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using 좀 조심하시고 try to 좀 조심하시고 이 방식으로, 이 방식이라는 건 온라인 사이트에다가 너가 이 문장들, 아까 네가 좋아한다고 외웠던 문장들을 써보는 거, 아니면은 그 네 친구한테 메시지를 조금 보내보는 거, 이거 두 개를 보고 말하죠. 이 방식으로 you won't feel, 넌 느끼지 않을 거야 pressure, 압박감을, to write long sentence, 긴 문장을 써야 한다는 압박감을. 자, 명사 다음에 나온 to 부정사니까 이거는 당연히 형용사 증언법으로 보는 게 좋겠네요. 됐죠, 됐죠? 그래서 이 방법이라고 하는 거 뭐를 뭐 본문에서 찾아 쓰시오 라고 그러면은 네가 외웠던 거를 블로그에 한번 외워서 그대로 써본다던가 아니면 친구한테 한두 문장을 만들어 보내는 거, 짧은 걸 보내본다, 이거 두 가지가 방법이 되겠네요. 다음 페이지.
자, DJ. So what you're saying is that it is important to start practicing with short sentence, right? 이라고 돼 있네요. 자, 완 나왔으니까 당연히 앞에 봤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럼 명사절이지. 두 번째 동사 앞까지 잘랐어요. 그럼 너가 말하려는 것이죠. 당연히 what은 뒷문장이 불완벽하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것이니까 당연히 단수 보시면 되겠고, 대시 나왔네 앞에 동사였으니까 당연히 명사절 보시면 되겠고, is로 시작하고 형용사 나왔으면 진주어 가져오겠죠. 가주어 잡고 여기 진주어 잡고 됐죠? 이 정도는 뭐 금방금방 하니까요. Start practicing 이건 ing 나와도 되고 to practice 나와도 괜찮아요. 예, 이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짧은 sentence로 연습하는 걸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가 통으로 빈칸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빈칸이. 왜냐면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말을 다시 정리해 둔 거니까요. That's right. 맞아요. There is a saying. Saying은 속담인 거 알죠? Practice makes perfect. 이거 되게 유명한 속담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 요거 자체가 빈칸으로도 나올 수 있어요. 속담 되게 자주 주는 편이거든. 빈칸으로. 그리고 속담 빈칸으로 넣으면 자기가 문제 제일 낸 줄 알아요. 네, 조심합시다. When you keep on, keep on은 계속하다라는 뜻인데 on이 전사기 때문에 전사 다음에는 동명사 오는 건 여러분도 알고 있을 겁니다. 계속해서 노력 연습한다면 you will get confident. 너는 얻을 거야. 바로 여기 빈칸 나오겠죠. Confident. 자, 이것도 형용사예요. 그래서 자신감을 얻게 될 거야라고 하는 겁니다. get 여기 이형식이죠. 되다란 뜻이에요. 얻다란 뜻이 아니네요. 이거 형용사니까요. confidence 이러면 얻다인데 confident는 형용사니까요. 이형식입니다. 그리고 너의 writing skill이 improves. 그에 따라서 accordingly 요 단어는 이제 단어 문제로 줄 가능성 좀 높겠네요. 다음으로 갈게. I hope our listener Humina it's turned into your show. 자, turned into 이러면은 맞춰져 맞추다야. 그러니까 이 리스너야, 넌 맞춰져 있어 우리의 쇼에. 그리고 그러니까 너가 듣고 있기를 바란다라는 거죠. Well, it's almost time to say goodbye. 그죠? 이건 비인칭 주어겠죠. 시간이니까. 그래서 say goodbye 할 시간이야. 우리 리스너에게 final word of advice가 있니? 됐나 왔어요. 앞에 명사 나왔으니까 당연히 형용사절. You want to share. 너가 공유하고 싶은 이겠죠. 당연히 생략 가능하다. Well, the last advice I have for students. 이렇게. 이거 is 나온 이유가 이걸 안 하시면은 오, 선생님 복수 아니에요? 아니죠. 이걸 단수 주어로 보셔야 is가 나온다는 거. Work within your own capacity. 너의 능력과 함께 일해라. 그리고 set achievable goal. 그죠? 설정해라. 이룰 수 있는 goal을. 이렇게 두 가지가 바로 마지막으로 주는 advice다. 라고 되는 거죠. 그죠? 다음 보죠. 자, 마지막인데. 자, make sure. 확실하게 해라. 뭐 하는 걸? set a goal. 자, 됐 나왔어요. 당연히 앞에 명사 있으니까 당연히 관계대명사인데 뒤에 봤더니 주어 동사 있으니까 당연히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되겠죠. And practice 이거는 얘랑 병렬을 보셔야 돼요. 여기랑 그죠? 예. 연습하는 걸 확실히 해라라는 거. Everyday 매일매일. Even if는 마치 if처럼 돼서 심지어 만약 뭐뭐라도 하지 말고 비록 뭐뭐일지라도야. It's for on 10 minutes. 그게 10분일지라도 맨날 연습해라. Practice consistently. 자, 요 단어 조심할게요. Consistence 지속적으로. Persistently 꾸준히. 그죠? And passionately 열정적으로 연습을 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죠? That sounds like a good advice. 좋은 advice인 것처럼 들려. 다음에 명사 다음에 to 나왔으니까 할. Keep in mind. 우리 아까 useful expression 해봤죠? 그죠? 마음에 새길 좋은 advice 같이 들려. Thank you for making. 자, 시간을 내줘서 고마워요. 시간 다음에 to 부정사 나왔으니까 당연히 또 형용사적용법. 우리와 함께 할 시간을 만들어줘서 고마워요. For 나왔으니까 당연히 전사 다음에 ing 나온 거 봤었죠. 그죠? Thank you for having me one. Having me. 저 나를 초대해줘서 고맙습니다. 당연히 전사 다음이니까 또 ing 나온 거 봤죠. 그죠? 자, DJ 마지막 말이에요. This is all. 이러면 끝까지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For today 오늘은 don't forget to 나왔어요. Don't forget to랑 don't forget ing 조심할게요. ing 나온 뭐 했던 걸 잊지 마라. to 부정사 뭐 해야 할 걸 잊지 마라. 그래서 to 부정사 써야죠. tomorrow니까요. 미래인 to를 써야 된다는 거. turn in. 청취하는 걸 잊지 말아줘 라는 겁니다. 됐죠? 오케이, 여기까지 볼게요.